어서오세요. 프리랜서 H입니다. 제가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즐기고 왔는데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큰 일은 아니지만 단가가 점점 떨어지고 날이 추운데도 단가를 뚝뚝 떨어뜨리고 미션만 제기하는 쿠팡 때문에 배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목차는 쿠팡 현 상황 그리고 단가 인상을 하고 있는데 반응은 다 아실 겁니다. 세 번째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 결론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쿠팡 상황. 자, 이게 오늘 검색한 건데 쿠팡 주가로 검색해서 나온 겁니다. 바닥친 쿠팡 주가 수익선 개선 통과할까? 1년 새 주가 30% 하락, 성장 주춤, 주가 반토막, 뭐 쿠팡 균형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 3분기 쿠팡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48.1% 증가한 46억 4,470만 달러입니다. 와, 우리나라 돈으로 5조 4,700억 정도. 와, 상당합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은 3억 1,511만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야, 엄청납니다. 엄청나. 근데 뭐 이거는 쿠팡이 항상 해온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매출액 증대시키면서 우리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쿠팡의 전략이긴 한데 그 다음부터 뭐 더디다 이겁니다.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쿠팡 유료 회원 와우 멤버십 이용료를 2,900원으로 4,900원 올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다 봤는데 쿠폰들이 워낙 비싼 게 많고 이거 하면은 또 이제 그 SNL 같은 거 이제 그 채널 드라마 그것도 이용할 수가 있어서 뭐 그렇게 이거 올랐다고 뭐 나빠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게 올리는 게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쿠팡에서 봤는데 종전에는 60달러 이상까지 갔었는데 쭉 내려와서 이렇게 밑에까지 된 거죠. 야, 현재 지금 22달러 전후에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보가 왔는데 쿠팡의 수익률이 47.82% 마이너스죠. 네. 야, 756달러를 잃었답니다. 이 콜라는 뭐 더 아작났네요. 더 많이 팔았겠죠. 그 투자자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고 넘어가시죠. 아, 제가 원래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를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그 수익을 가지고 다시 이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쿠팡이 이제 뉴욕에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재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가격 갈수록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아, 요즘에 쿠팡 단가도 좋지가 않고 이상한 프로모션만 하고 리워드도 지방은 안 하는데 점점 먹고 살기는 힘든데 지금 코로나는 점점 힘들어지고 더군다나 주가도 폭락하고 아주 죽겠습니다. 지금 아주 상황이 잡됐습니다. 쿠팡! 그런 상황이랍니다. 아이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가까운 상황입니다. 단가 인상, 요즘 배달료 단가 인상,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상 중에서도 배달료 단가 인상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랑 또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고요. 생닭 죄가 없다, 치킨가 2만원 시대, 외식업체 못 살겠다, 계속되는 배달료 인상에 이것도 어떤 유튜버가 말씀하셨죠. 1,000원, 2,000원이 적정선이라고 계속 음식 배달료 이게 문제가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 배달비의 구조는 다 아시겠지만 그 소비자가 나는 배달 팁과 그 업체가 내는 배달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배달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배달비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라이더 수입, 배달하시는 분들, 배달업체 대행 수수료, 이게 쿠팡이죠. 배민, 그 다음에 배달 프로그램 사용료, 이게 다 이제 2번, 3번이 쿠팡, 배민, 뭐 유기온 이런 업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플랫폼 업체에게 수수료가 많이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배달료, 매칭 수수료 이런 거 하면은 정말 30%에서 40%가 플랫폼에서 순수하게 가져가는 비용이랍니다. 여기서 배달료를 올렸다고 업주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 더 가져가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 배민 커넥트는 그래도 이제 노조가 있어가지고 협상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기존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직선거리 기준이었고 픽업에 대한 비용은 없었습니다. 픽업 이후에 배달거리에 대해서 500m 이내에는 3,000원이고 500에서 1.5km는 3,500원, 1.5km 초과시 500m당 500원을 추가해서 주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내비게이션으로 바뀌면서 늘어났어요. 이것도 늘어났고 100m당 80원으로 좀 쿠팡스럽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뭐 실거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이건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정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실거리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그래도 실배달 수익의 10%에서 20% 정도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맞는 말 같습니다. 자, 이제 쿠팡이츠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츠 지금 오늘 배달시장 카페에 들어가서 본 건데, 시 타임, 뭐 경과, 조리 완료, 역대급 정체, 뭐 시크릿 미션, 선 넘는 콜, 뭐 여러 가지 불만들은 항상 있었지만, 요즘 들어서 작년에 비교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쿠팡이츠 뭐 배미 커넥트 한 지 1년 되었는데, 작년 이맘때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단가가 정말 좋았거든요. 기본 피크 시간 때 눈이 안 와도 15,000원, 16,000원 그런 수수료가 있었거든요. 근데 단, 그거는 이제 초창기여서, 이제 배달 지역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낮긴 낮습니다, 요즘에. 고용보험, 이 종사자 사업주, 균등부담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거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자기 본 업에 알려져가지고 부업하시는 분들 좀 이슈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쿠팡이츠 뭐 단건 했을 때 한 달 80만원 이하로 하게 되면 괜찮다는 수준에 있는데, 이건 법이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쿠팡 단가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은 그래도 높습니다. 근데 이게 피크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평균 단가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금액이죠. 여기 있는 금액은 평균 할증 금액이기 때문에 최고 금액을 표시해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금액을 보고 나가도 여기 있는 단가보다는 대부분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지방에 비하면 강남은 진 정말 할만한 거죠. 아, 장난 아닙니다. 요즘에 왜 그렇게 됐냐? 기본 단가는 낮추고 미션을 주면서 성공할지 말지를 간보고 있습니다. 시크릿 미션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오늘 미션 성공하면 몇 개 배달하면은 이렇게 릴레이 미션도 주고 있고, 주문시간 폭주했다고 갑자기 배달을 인상한다고 이렇게 올려오는 것도 있고, 일단 기본 단가를 다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배달, 이거 자꾸 신규 유저를 모집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꾸 때려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 많이 늘려놓자 얘기입니다. 아무리 콜사가 나더라도 쿠팡에서는 신규 유저가 많고 사람들이 많아야지 배달 단가를 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신규 유저를 모집하면서 돈을 뿌리고 있는 거죠. 뭐 이제 뭐 1년 해보니까 다 보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크릿 미션 같은 거에 성공하면은 옆으로의 변화는 많이 있었습니다. 10건 하건 3건 하건 거기다 제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성공됐다 그렇게 뜨죠. 근데 이 방법은 쿠팡 플렉스에서 많이 따라온 겁니다. 이거 쿠팡 플렉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뭐 얼마간 완료하면은 5만원 더 주고, 이렇게 얼마간 3일간 하면은 8만원 더 준다. 근데 첫 회 배달하면은 없고, 두 번 하면 3만원 더 주고, 세 번째 하면 8만원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쿠팡 플렉스도 기본 단가는 되게 낮춰놓고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자꾸 유혹을 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저 뇌피셜이니까 그냥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과연 변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이래 왔고 배달료도 인상이 되고 다른 배민커넥트나 다른 배달 업체도 배달료 인상을 했는데 쿠팡은 과연 인상을 할까요? 아까 제가 쿠팡 적자, 그 쿠팡 주가를 보여드린 이유가 이걸 말하려고 합니다. 적자 폭을 줄여야 됩니다. 매출액을 증가시키면서 시장을 점유하고 그 점유한 시장에서 단가를 높이고 수수료를 낮추면서 순이익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에 파트너 수수료를 낮추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높여줄까? 아니면 줄일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파트너 수수료는 절감, 여기서 더 깎진 않을 거고, 어떻게든 꼼수를 자꾸 부려가지고 기본 단가는 유지하고 계속 프로모션, 미션으로만 간질감질하게 이렇게 툭툭 던지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업장 수수료는 이제 배달료 올렸으니까 업장 수수료는 더욱더 올릴 것 같습니다. 왜냐? 적자를 핑계대고 그렇게 될 거죠. 자, 이제 한치 앞도 모르는 쿠팡이츠, 배민커넥트, 배달, 부업, 전업 세상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항상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많으면 다시 단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코로나가 다시 줄어들면은 단가가 떨어지고 사람들도 없어지고,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 배달업계는 좋은데 그걸 본업도 좋지가 않아요.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굴러가는 대로 보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다들 건강하시고요. 안전운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유.